오늘 아침에는 10월의 추위라고 하기에는 제법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올가을 가장 쌀쌀한 날씨에 서울에도 첫 서리가 내렸는데요. 내일도 오늘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아침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제주도 산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 밖의 지역의 대기도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니까요. 불조심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름 모습 보시면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내륙 지역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고요. 곳곳에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5도, 대구가 8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강릉, 대전이 모두 20도, 대구와 부산 21도까지 올라가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진도 예상은 내일 구름만 끼겠고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